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간단히 부동산 관련한 꿀팁 전해드리는 부티인 꿀팁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저희에게 계약하러 오시기 전에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할 때 도장 꼭 갖고 가야 되나요? 특히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계약이란 게 상당히 이제 낯선 일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평생 많아야 뭐 한두 번, 어떤 분들은 아예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감도장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꼭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서를 다 작성할 수 있다. 제가 좀 알기 어려운 이제 법률 용어를 해드릴 텐데요. 계약이란 건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요식 행위란 특별한 형식,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즉, 서로 간의 의견만 맞춰서 합의만 된다면 특별한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 형식은 없다. 서로 계약 당사자끼리 의견만 맞춰서 합의만 된다면 특별한 계약서의 형식, 양식은 없다. 그래서 불요식 행위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흔한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계신데요. 보통 이런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양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뭐 서로 당사자 간에 뭐 나는 뭐 어떤 부동산을 언제까지 뭐 누구누구한테 얼마 주고 판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작성하고 뭐 서로 그것만 확인된다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일정한 형식 뭐 워드를 쳐서 서로 계약서를 뽑고 서명 도장 찍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계약행위란 거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 자료로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 계약이란 건 서로 그냥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일정한 요건만 맞는다면. 하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쪽에서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의 효력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익숙지 않은 계약이란 걸 위해서 계약서 일정한 형식들을 보통 마련해 놓고요. 또 거기에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서명하고 날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꼭 필요 없고 서명만으로도 그 효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만으로 그 효력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만약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서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보통 은행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은 불요식 행위이긴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꼭 도장 찍힌 계약서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 뒤에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꼭 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 뭐 계약서 당일에 급하게 오느라고 계약 뭐 도장을 마련 못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는 이 조립할 수 있는 막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장으로 대체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지 계약 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 서명만으로도 된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도장이 필요하다.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티인 꿀팁이었습니다.